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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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이 또 엄청나게 크답니다. 친구들, 제니가 준비한 장난감은 짜잔, 보이나요? 디즈니 주니어의 제이크와 네버랜드예요, 친구들. 근데 보니까 복키는 아닌 것 같아요, 친구들. 그 상자가 엄청나게 커요. 제니 키가 또 보이시나요? 또 넘어요. 아우, 큰일 났어. 아무튼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하기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럼 다같이 출발! 고고고! 따란! 친구들 보이나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배가 들어있는데요. 뭐야? 바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짠! 그리고 짠! 열어보면 안에 이런 게 많이 들어있답니다. 어때요? 재밌을 것 같나요, 친구들? 제니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빨리 하기를 시작해볼까요, 친구들? 그럼 다 같이 뿌! 아니, 저 배는 뭐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뺏어버려야겠어. 어떻게 뺏지? 나의 최고의 스킬, 사람들을 조종을 할 수 있지. 최면수를 걸어서 저 배를 일단 올라타야 되겠어. 어떻게 최면을 걸지? 쫙 들어가봐야겠어. 바다는 언제 봐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진짜 멋있다. 저기 꼬맹이가 있군. 이리 씌워지겠어. 꼬맹아, 안녕. 뭐지? 나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인어왕이란다. 뭐라고? 인어왕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인어왕을 알고 있는데 아저씨는 저렇게 생겼는데요? 이미 눈치챘군. 체면을 걸어야겠어. 빙.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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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면에 걸려라. 뽀잉. 어? 일단 배의 문을 열어라. 아, 네, 알겠습니다. 배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자, 으차. 앞으로 내가 너의 캡틴이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캡틴.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까? 자, 자, 자. 문을 닫겠습니다, 캡틴. 그래, 알겠다. 자, 자. 친구들, 어떡하죠? 허비가 최면에 걸려서 패텀이라는 나쁜 악당을 배에 실어버렸어요. 어떡하지? 빨리 제이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친구들, 빨리 제이크한테 알려주세요. 잘했어요. 네 이름이 뭐지? 제 이름은 컵입니다, 캡틴. 그래, 여기 너 말고 또 다른 녀석이 있냐? 네, 있어요. 제이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항해를 아주 잘하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녀석을 없애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제이크가 바로 있을 거예요. 알겠어. 네가 올라가. 네, 알겠습니다. 커비, 무슨 일이야? 제이크, 너를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커비? 내가 너를 없애겠다. 헤이, 커비, 이러지 마. 헤이, 커비, 안 돼. 헤이, 이건 뭐지? 커비, 너 눈 색깔이 왜 이래? 하이, 하이. 너 분명히 이거는 체면에 걸린 거야. 어떤 녀석이지? 내가 일단 너를 혼내지는 못하니까 미안해, 커비. 여기 잠깐 있어. 쳇. 올라가서 알아봐야겠어.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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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뱃속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일단 내려가서 알아봐야지. 아니, 네 녀석은 나를 알고 있는가 보지? 너는 바닷속에 예전에 인어 공주들을 다 가둬둔 나쁜 악당 패텀 아니냐? 내 친구 커비까지 어떻게 한 거야? 너도 똑같이 되게 할 거야. 나를 쳐다보거라. 절대 안 돼. 나는 체면에 걸리지 않을 거야. 너를 일단 바닷속에 던져버려야겠어. 헤헤. 네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거다, 제이크, 이 꼬맹이 녀석아. 자, 과연 그럴까? 하이! 자! 제이크, 무슨 일이야? 너 체면에 풀렸구나. 다행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체면에 걸렸었어? 너 체면에 걸렸었어. 다음에 이상한 사람이 너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눈을 뜨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제이크. 멍청한 녀석들. 내가 바다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다 끝난 줄 알았겠지. 다시 조종해서 들어가면 돼. 제이크,
저기 패텀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한테 다시 체면을 걸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대포를 쏴야 되겠어. 준비됐어? 어, 모르게 쏴야 되니까 조심해야 돼. 알았지? 자, 조종했지? 어, 조종했어. 발사! 2차로 코코넛 대포를 발사해야 될 것 같아. 어, 그래,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코코넛 대포 발사! 다시 한번 발사! 꼬맹이 녀석들이하고 내가 너무 만만하게 됐어.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쯔! 쯔! 어, 이겼네! 이겼네! 안 되지, 그렇게는 안 되지. 칭! 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야. 칭! 열어놔!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너 다시 대포 맛을 보고 싶은 거야? 아니, 아니,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갈게. 진적거릴 것이지. 자, 나의 소중한 친구 커비에게 체면을 걸다니 용서할 수 없어. 너는 감옥행이야. 자, 아쉽다. 자, 자, 충, 충. 제이크, 미안해. 아니야, 체면에 걸려서 그런 건데 뭐. 너 다친 데는 없지? 어, 그래도 미안해. 내가 너를 다치게 하려고 했잖아. 아니야, 괜찮아. 커비, 괜찮아. 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우리 빨리 비밀의 섬으로 이동하는 거야, 알았지? 어, 알았어. 자, 다시 항해를 시작해볼까? 어, 그러면 나는 위에 올라가서 빗대를 볼게, 알았지? 어, 알았어.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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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 다 좋은 것 같아. 출발해도 좋을 것 같아. 어, 알았어. 그럼 출발하자. 쭝, 슝, 차.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오늘 제이크가 체면을 걸어서 사람을 조종하는 나쁜 악당 패텀을 잡아서 어디 있어? 이곳!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역시 제이크 최고야. 오늘 제이크가 사용한 짜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재밌게 봤나요? 어,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는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오늘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